아, 그 파키스탄에서 그 이제 26%까지 그 올린 이야기 너무 이제 네. 굉장히 놀랍고 사실 뭐 재밌는 건 기본이고 네. 정말 믿기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영업 하셨잖아요. 예. 또 다른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제가 그 이제 딜러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진짜 잊지 못할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라호르라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의 그 제2의 도시 카라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지만 카라치는 굉장히 올드한 시티고 라호르는 도시 규모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변에 한 9개 정도의 위성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라호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통되는 그 물동량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0%에서 2% 그 다음에 7%, 12%, 13%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라오르, 그러니까 주변에 9개의 위성 도시를 가지고 있는 라오르 시장에서 여기에 거상, 물량을 크게 흘리는 그 대상을 제가 거치지 않고는 물동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 LG 팀, 우리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오르에 이제 첫 번째로 왔을 때 이 라오르에서 내가 오늘 만나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사람 말고 두 번째로 큰 사람, 뭐 제일 큰 사람이라도 좋다. 그 딜러를 한번 소개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그 저희 그 거래소는 그 라오르 지점 매니저가 미스터 김 죄송합니다만 이 양반은 미스터 김을 만나주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아마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희가 한 6명 정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딱 갔는데 네. 이름은 아흐메드라고 합니다. 별명은 라오르 마피아. 그래서 라오르에서 물동량을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 노키아가 자기 사업에 한 60%를 하고 있고 전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한 달에 한 10만 대를 흘리고 연간 12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지 않으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키아 본사도 그렇고 이제 파키스탄 지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달에 10만 대에서 6만 대 정도를 가져가는데 어느 날 이 그 라오르 마피아가 LG 팀하고 만나서 뭐 사업 얘기를 했다. 이게 소문이 퍼지면 이 사람은 노키아에서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의 마진을 받다가 당신 LG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1.5% 줄 거야. 너 물동량 이거 가져가. 못 가져가? 알았어. 그럼 내가 딴 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 난 LG랑 만날 그 생각 없다고. 네. 당신으로 나가라고. 네. 자, 나 저 다른 일 있을 테니까 있어서 나갈 테니까 저 뭐 오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저희 그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그 물동 매출 신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이 그 결심을 합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또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기질이 있는 거고 네네. 육사까지 나왔는데 저 사람을 한번 나한테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기를 보면 아니 저기 그 삼국지를 보면 삼고초려라고 하는 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 나한테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나서 보기 좋게 이제 왕따를 당했고요. 두 번째 이제 라오르 지점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사무실에 네. LG LCD TV 32인치 몰래 갖다 놓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어? LG 건데 누가 갖다 놨지? 자기 그 티보이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 저 뭐 LG 지점 매니저가 가져놨다. 참 미친 짓 하고 있네. 나는 LG 관심 없는데. 나는 네. LG 사업 안 할 건데. 네. 근데 세 번째 갔더니 이제 또 그 LG 사람이 와가지고 냉장고 설치해주고 네 번째 에어컨 설치해주고 다섯 번째 저희가 이제 한 20, 그 한 카툰에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이 한 카툰 박스를 슬쩍 이제 사무실에 집어넣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을 주든 말든 난 이거 그냥 일을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돈 주든지 말든지 그냥 쓱 밀어넣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저하고 저희 팀이 다시 갑니다.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 네. 아 저기 어 티보이 딱 불러가지고 커피 뭐 차 뭐 드시겠냐고 딱 하고 저한테 담배를 딱 권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광고 막 광고 활동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죠. 네. 그다음에 딜러들 방문하면서 막 그 시장에서 막 노이즈를 막 일으키죠. 그다음에 제품이 막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기 한 달에 만 대 팔리던 게 9만 대까지 막 팔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도 LG가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희한테 딱 와가지고 여기다가 한 200대 정도 이렇게 놔더라고.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아, 뭐 TV 광고 뭐 봤는데 잘 팔릴 것 같더라. 딱 하는 다 그 사람하고 이제 면담하고 나서 그 문을 나오면서 제가 쾌제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 바로 이거야. 네. 너는 나한테 물을 불렀어.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켓시어 20%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빡 그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라오르에 있는 핸드폰 마피아를 이제 저희 LG 어떤 VIP 이제 딜러로 만들게 됩니다. 야. 아 근데 그 여섯 번째 이제 그 T 대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물건들을 이제 다 받아서 마음이 변화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핸드폰을 한 대로 구매를 해서 여기서 2% 마진을 넘겨가지고 하는데 수량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달에 10만 대를 파는 사람, 20만 대를 파는 사람은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 32인치 LCD TV라고 해봐야 뭐 가격적으로 뭐 한 2, 3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네. 냉장고 해봐야 뭐 30만 원? 조그만 거? 샤머실에 놓는 거? 에어컨 해봐야 5, 60만 원? 근데 LG가 시장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이게 막 딜러들 사이에 막 LG 구매해가고 넘기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보이면 네. 내가 한 달에 LG 것만 내가 한 달에 10만 대를 파는데 그중에서 2만 대를 팔면 대당 LG에서 5% 노키아가 2% 주는데 LG에서 5%를 준다 그러면 자기가 계산에 딱 나오는 거죠. 다섯 배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일단 LG의 그 휴대폰이 꿈틀거리는 게 본인도 느껴졌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성의 네. 이게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래가 성사된 그렇죠. 거군요. 예. 만약에 저희들이 이 마피아한테 처음에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네. 아 이 사람하고는 사업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대성과는 그쵸. 없었던 거죠. 야, 아 이제 그런 것 그런 노력과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이게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고 네. 뚫리는 거군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그럼 이제 그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했지만 네. 여러 국가의 여러 해외 시장을 이제 계속 개척하시고. 확장을 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운 거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요. 네.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의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어떤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뭐 LG 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로직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직으로 해서 안 되면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이제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고 네. 또 단순하게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모델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그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마케팅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선진화된 영업 기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LG전자 KH킴을 내가 얼마나 내가 설득하고 구워 삼고 그 다음에 그 집요하게 막 그 귀찮게 해서 네. 단돈 1불이라도 깎으면 이 사람은 사업 잘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성공 확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1년에 100만 대를 팔기 위해서 혹은 제가 처음 두바이로 주재원 파견 나갈 때 네. 매일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만나기만 할 때마다 가격 얘기만 하고 이러던 친구를 브랜드 마케팅 투자를 하면서
LG의 LG 모니터의 시장 점유율을 그 4년 동안에 넘버원으로 만들고 스토리지는 60%에 가깝고 LG 노트북 브랜드 PC를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두바이에서 출시를 하게 된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 가격적인 그런 눌림만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9번에 걸친 그 두바이 단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그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제가 그 중간에 아 이거 도저히 난 이런 그 직거래를 못해 먹겠다 라고 본사에 그냥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어르고 다르고 때로는 그 저기 하면서 결국은 제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그 IT 제품으로 4년 동안에 모니터 스토리지 마켓쇼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를 했고 매출을 600% 신장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는 실패하는 시장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던 그 성공 확률 제로에서 마켓쇼 26%를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다. 그런 그 경이로운 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럼 이런 업무에 관한 태도는 이게 뭐 사내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되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체득과 터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장교 출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ROTC 그 후보생들도 있고 또 그 삼사관학교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장교 출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4년 동안에 뭐를 배웠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 목표를 도달하기에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번 쳐요. 그러면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6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할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하면 여기에 저의 가용한 모든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펀드,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목표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저 목표가 있는데 A부터 Z까지 26가지 방법이 있으면 내가 K시키면 한 가지 방법을 시켰는데 나는 한 세 가지 방법을 택하면 이 사람보다 세네 배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오류죠. 왜냐하면 나의 힘이, 나의 역량이 분산 투자가 되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하나의 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대우전자에서 청소기 그 아시아 수출 그 팀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아시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이 청소기 그 비즈니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면 가정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청소기를 사려고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청소기 사는데 50만 원을 줄까? 아니면 한 달에 10만 원짜리 가정비 쓰면서 너 밥도 해, 그쵸. 애기도 봐줘, 네, 청소도 그쵸. 해. 그럼 당연히 청소기를 잘 구매를 안 해가요.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제가 대우전자 그 청소기 수출팀에서 또 역시 매출 300% 신장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제 저희들이 한 8월달, 9월달 되면 이제 차년도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사업계획을 짤 때 뭔가 좀 그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매출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만, 100만 불이었다. 그러면 내가 차년도에 적어도 120에서 130만 불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거래선별로 나눠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은 다른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청소기 매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그 수출 담당자들은
그냥 그 리플렛이라고 해서 그 찌라시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청소기 이미지 사진 그쵸, 그쵸. 넣고 여기다 이제 스펙, 뭐 네. 피처 해놓고 네, 그쵸, 가격 그쵸. 얼마 해가지고 이걸 팩스로 보내서 거래사한테 팩스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가 뭐 신모델 요게 나오는데 요게 가격이 얼마고 기능은 뭐 몇 watt 뒤에 뭐 헤파 필터 들어가서 요거는 어떻게 되니? 너 다음 달에 몇 달에 가져갈 수 있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총 1000대를 가져갔으니까 요번 하반기 때는 한 1500대 정도 가져갈 수 있니? 요게 보통 그 우리가 사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가 그 제품을 실제로 시제품을 보지도 않고 그 제품의 어떤 성능을 내가 직접 그 시연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서로 그야말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야 그래 그러면 100불이 아니고 내가 90불에 깎아줄게. 한번 몇 한 시장 한번 늘리면 네. 이게 보통 사람들 그 당시에 네. 수출부서에서 일하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비교적 그 잘 산다고 하는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인도,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렇게 해서 6개 국가를 제가 8일 동안에 출장을 가요. 오. 신제품 네. 그 샘플 두 대 양쪽에 하나 이렇게 풀팩을 하면은 박스 사과 박스만 하거든요. 두 개를 딱 들고 뒤에는 백팩 메고 요거를 오늘 싱가포르에서 거래선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 다음 날에 말레이시아 가서 네. 말레이시아 가서 또 거기서 로컬 택시 타고 지사장 만나서 대충 얘기한 다음에 거래선 만나러 페낭으로 가서 페낭에서 막 상담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비행기를 타고 저기 그 태국으로 아 저기 태국으로 가서 또 태국 거래선들 만나 이거를 6일 동안에 아 8일 동안에 6개 국가를 하는데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네. 엄청 힘듭니다. 저도 저 역시도 네. 한 5일 차 되는 때 베트남에서 사실은 넉다운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거래선 파트너를 만나서 상담을 하지 않고 리플렛으로 사업하는 그 사업 방식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죠. 게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육군사관학교를 그 힘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졸업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기질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할 거야. 나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략 배운 전략적 전술적 개념을 내가 여기 도입할 거야. 네. 그리고 이거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라오르에 있는 마피아를 육고초래한 것처럼 내가 내 목표를 취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나는 할 거야.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내용 네. 혹은 책에서 뭐 A라는 저자가 해외 영업의 중요한 거는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육사 때 그 경험이 작가님의 삶을 바꿨네요, 완전히.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 책에 써주신 거 보면은 네. 이제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진부한 말이 됐어요, 사실은. 예, 예. 오히려 이제 고객보다는 뭐 직원이 왕이다. 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객이라는 그 대상이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고객은 우리 제품에 일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영업이든 해외 영업이든 영업하는 사람들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네. 근데 고객은 1차 고객, 2차 고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제 그 가치 판단 기준에서. 그럼 네. 1차 고객은 누구냐?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차 고객은 당연히 그 한국 제품을 수입해가는 수입상 내지는 현지에서 LG전자 제품을 구매해가는 딜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고객은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고 2023년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조선시대 그 왕이라는 그 존재 가치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군사부일체 임금과 부모와 스승님은 같다. 그러면 내 부모가 나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왕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고객은 왕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은 LG전자는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해서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고객의 니즈입니다. 고객의 편의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와 편의성에 기반을 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고객은 2차 고객을 놓고 볼 때 소비자들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을까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 시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에 20만 대를 판매하는 폰이 파키스탄에서 똑같이 20만 대가 팔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사용 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파키스탄에서 LG GSM 핸드폰을 가지고 1년에 100만 대를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널도 구축해야 되겠고 광고도 해야 되겠고 서비스도 경쟁사와 차별화되게 해줘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제품이 파키스탄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노키아에서 맛보지 못한 삼성전자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그 감사, 그쵸. 그다음에 그 기능적인 어떤 그 특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기간에 100만 대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비자를 그 파키스탄 소비자들이 그 과연 핸드폰을 택할 때 5만 원짜리 택하는 그 파키스탄 소비자와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또 니즈가 또 다를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밑에 저가 폰을 구매해가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제품을 내놓고 그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 폰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고객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그 어떤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초콜릿 폰을 내가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내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제품 개발과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품에서 그렇게 먹고 들어가고 가격도 경쟁사와 차별화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초기에 6개 모델이 있었는데 5개 모델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경쟁 상대를 삼성이라고 놓고 치면 삼성과 100% 내지는 95% 수준의 가격을 이제 포지셔닝 시킵니다. 근데 내가 특정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내 전체 매출에 20% 30%를 만들려고 하면 나는 이 폰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전략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뭐 동일하게 뭐 삼성이 10만 원을 놨으니 나도 10만 원에 놓겠다. 20만 원이니 나도 19만 원에 놓겠다. 이런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고 네. 내가 요거는 요번 출시하자마자 가격을 삼성이 그 비슷한 폰을 50만 원에 넣었다 그러면 나는 요거를 52만 원에 놓고 대신에 요거를 마진을 딜러들한테 조금 더 주면서 요게 2개월 뒤, 3개월 뒤에는 내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리면서 여기에 마케팅을 어떤 방법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과 전술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고객은 신하가 아니고 고객은 왕인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을 내가 파키스탄 소비자라고 보면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 제품을 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24시간 내에 AS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경쟁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장 점유율 50%를 하고 있는 노키아조차도 노키아 핸드폰을 사용하다 고장이 난 그 소비자가 이 제품을 맡겨서 AS센터에서 맡겨서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기까지 15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비자는 노키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네. LG는 24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9개 도시에 다이렉트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딜러샵마다 전국적으로 100개 컬렉션 포인트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그 핸드폰 소비자들은 내가 폰을 구매한 그 샵에 가서 이제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그 샵으로 갑니다. AS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소비자들만의 국가 간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인데, 파키스탄 그 핸드폰 유저들은 자기가 폰을 산 그 샵에 가서
자, 이게 고장 났을 때 여기에 이제 클레임을 겁니다. 그러면 그 딜러가 그것을 이제 모았다가 이제 다이렉트 서비스 센터로 보내줘야 되는데, 노키아는 이거를 하는데 15일에서 30일 걸렸다는 네. 얘기고, LG는 요거를 24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능을 넣어주고, 디자인적으로도 해주고, 마케팅, 그러니까 제품 소개도 적절하게 해주고, 가격도 각 샵마다, 샵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가격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다 그 고장났는데 이거 하루 만에 고쳐줘? LG폰을 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아마 이유를 찾으러 가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얼마에 팔겠다, 뭐 경쟁 상품보다 네. 조금 더 싸게 팔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우리가요, 그 중학교 때 1등 하던 친구, 2등 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서도 1등, 2등 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무역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요. 5점 만점에 4.9점, 4.8점에서 네.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산업전선에서 영업인으로서 활동을 한 때 반드시 대학교처럼 우등생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렇죠,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책에서 막 그 작가들이 그 너저분하게 얘기했던 뭐 해야 됨, 뭐 훌륭한 영업인을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힘들지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필코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그 다음에 내가 LG전자의 대표로서 파키스탄에서 핸드폰을 팔겠다 그러면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롤라의 본사에 있는 직원보다 더 프로의식이 더 강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딜러들과 만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그 샵에, 심지어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 알아야만이 제가 여기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5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저와 서울대학교 연구대 혹은 저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무역학을 전공하고 해외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삼성무역에 이제 들어온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더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만 하면 서울대 결과를 보고 이길 그렇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28년 동안 해외 영업부서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를 뭐 하나로 뭐 완전히 줄이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내가 28년 동안 해외 영업부서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 좀 깨달은 거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 90년대, 2000년대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해외 영업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네.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CEO 분들께서는 내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체험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해외 영업을 접근할 때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외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토익은 적어도 950점이 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으로서 네. 그 전공은 뭐를 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무역업을 하기 무역 부서에 수출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다른 그 업체에서 한 3, 4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뭐 이럴 경우에 뭐 유리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육사를 졸업하고 그 장교로 있으면서 바로 나와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대우전자 들어갔는데 대우전자 들어갔을 때 제가 무역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 두바이에 있는 수프라라고 하는 그 인도 그 파트너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전화상으로 제가 단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8년이 지나면서 네.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이런 결과물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방향을 주고 싶다. 네.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네.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단순하게 네.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 간에 그 어떤 미묘한 감정을 교묘하게 다뤄서 독자라고 흥미를 전달하고 그런 내용의 책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두바이에 가서 거래선 사장과 9번에 걸쳐서 두바이 담판을 할 때 위통 까고 남자 대 남자로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바레인의 조그만 그 거래선 파트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지역 대표님하고 다이다이로다가 제가 맞섰던 부분, 그리고 그 파키스탄으로 와서 그 1년 반 동안에 240만 대의 그 매출과 1억 2,800만 불의 매출을 만들 그 상황을 그 만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어떤 휴머니즘을 제가 사실은 다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서울대학교 나온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해외 영업 부서에서 10년 혹은 1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교감이 들어가 있고, 그 파키스탄 그 핸드폰 그 딜러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을 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그 핸드폰 매출을 통해서 걷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그 파키스탄 그 젊은이들, 대학생, 그다음에 그 라오르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환원하려고 노력을 해줬고, 또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VVIP 딜러들을 한국에 건강검진을 받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의 그 휴머니즘적인 그 스토리예요.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독자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제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가시라, 뭔가를 느끼시라 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에는 인간 그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그 고통어린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그다음에 그 두바이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을 제가 겪어 나가면서 그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파키스탄의 GSM 가전업체를 통해서 출시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공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고? 저는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기업체나 대학교에서 이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 특강을 좀 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됐습니다만 미생이라는 그 비즈니스 드라마를 네. 보면서 제가 많이 그때 참 즐겨봤었는데 네. 이 작품이 그 어떤 그 그런 비즈니스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네. 방영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한 발사를 포함해서 네. 이 웹툰 작가들이 네. 와,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파키스탄에서 1년 반 만에 LG GSM 폰으로 국민 브랜드로 등극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거를 웹툰으로 만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고 또 40대 중반이면 노안이 와서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웹툰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네네. 아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미생도 이제 상사 얘기였잖아요. 네. 예. 아 그거 딱 떠올려 보니까 잠깐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끝으로 이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유튜버 그 오너이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9만의 그 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100만, 150만까지 구독자를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마인드를 잘 배워서 꼭 하게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의 저자 김건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